네, 안녕하세요. 대마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단 한번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펄어비스 먼저 말씀드렸고요. 펄어비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박스권 상단에서의 움직임 저항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저항 자리 근처까지 갔다가 많이 밀렸고요. 시가는 5%로 시작을 해서 11%까지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고점까지의 꼬리를 말고 내려온 거라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이랑 그 고점 대비 저점의 그 자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3호일선에서 이탈하지 않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고 흐름 살리고 오늘 만들어진 음봉을 이기고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는 일단은 오늘 바로 가긴 했는데 아마 시가에서 대응을 잘 못하신 분들은 뭐 대응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상은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차후의 움직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은 고점 대비 그 저점의 그 흐름은 굉장히 기분 나쁜 캔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낀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캐몬인데요. 캐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5%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어쨌든 돌파 자리에서 3,660원, 1,650원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왔고요. 이 자리를 다시 깨지 않고 흐름 만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몬도 오늘 슈팅이 나온 건 아니지만 흐름은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저점 기준 중에서 마이너스 2.36%까지 밀렸었는데 5일선, 그러니까 3일선 잠깐 깼다가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요. 지지받고 올라와서 종가는 2.86%, 고가는 4.35%까지 올라왔는 종목이고요. 흐름상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근에 역사상 신고가 자리를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 구간이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세 종목은 흐름을 특별히 깬 종목이 없고 어쨌든 오늘 슈팅이 나오고 나서 가라앉은 종목도 있고 이제 두 종목은 이제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흐름을 깬 종목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한잔하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말이 좀 꼬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뭐 지금 당장 취했다고 해도 보는 거는 진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좀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 꺾이느냐 안 꺾이냐의 기념으로 보면은 충분히 해석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어느 관점에서 보시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특별히 더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마선생은 이 기준에서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방송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아니면은 매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방송하려고 방송을 켰고요. 내일에 가는 종목 탑 3를 종목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자이S&D입니다. 자이S&D 보시면 이전에 이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보시면 결국은 돌파된 자리를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요 윗자리가 돌파를 해야 될 자리인데 요 밑에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 없이도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조금만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돌파를 해서 그 역사적 신고가로 다시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S&D를 보시면은 요 돌파된 자리 여기를 꾸준히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짧게 보시면 3호일선을 이탈하지 않느냐 요렇게 이 개념으로 보시면 대응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S&D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KMW 이랑 이런 생각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노와 이열 있습니다. 이노와 이열스 오늘 그 신고가 돌파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이 돌파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노와리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이 라인을 돌파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 다시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들의 시세 초입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이노와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지지박 같으니까 같은 섹터에서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면 HFR입니다. HFR 우주 종목이고요. 오늘 위쪽에 그 종가를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흐름을 깨지 않으면 HFR도 지금 호재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이슈가 좋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굉장히 괜찮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후의 흐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노아를 설명하면서도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그 섹터인 종목 중에서 HFR을 새롭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HFR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들을 사실은 좀, 구하면서, 시간에 왜 웬만하면 안 오른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종목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그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그그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돌파가 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제 요 종목을 보시면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여기 박스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자리를 이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고점을 찍고 내려간 종목이라 이 종목은 12,700원 자리를 다시 수복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그 박스를 만들었나 올라왔는데 다시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흐름을 만드는데 거래량 보시면은 이거는 좀 흐름을 물론 깨긴 했지만 그래서 깨고 난 후에 흐름 다시 만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 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재돌파를 해서 올라올 수 있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로 코리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오늘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고 조금 한잔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전혀 가볍거나 혹은 뭐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억지로 하거나 사실 그런 종목들은 없어요. 충분히 오를 만한 확률이 있고, 그리고 제가 차트는 제가 좀 차트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어서 차트를 좀잘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만 봤을 때 충분히 오르고 내리고 흐름을 깨냐 안 깨느냐 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종목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자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구독자분들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늘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던가 아니면은 제가 그날 딱 하루 빼고는 매일 업로드를 드리는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취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절대 나쁜 종목을 설명드리는 건 없어요. 항상 오르기에 충분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이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